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전화드린 거예요. 현재 저희 검찰에서 금융범죄 사기단을 검거한 상태예요. 자, 이 검거 현장에서 대량의 신용카드와 대포통장을 압수하던 과정에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걸려오는 보이스피싱이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수법도 점점 더 진화되면서 3년 전 4만 5천 건이던 피해 건수는 지난해 7만여 건으로 늘어났고 그 피해액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똑똑해지는 보이스피싱, 그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자, 금감원에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그런 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금융사기 대응팀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팀인가요? 금융사기 대응팀은 2012년도에 서민금융지원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올해 8년 차이고요. 지금의 불법금융대응단의 소속으로 개편되었습니다. 현재 금융사기 대응팀 임원은 10명이고요. 매년 피해금을 1000억씩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8년 동안 총 47만 명에 대해서 총 4000억의 피해금을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금융사기 대응팀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피해금 반환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도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진화하고 있다고 하던데 과거와 최근 또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과거의 보이스피싱 수법을 보면 어눌한 말투라든지 사투리를 쓰는 기법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표준말은 물론이고 아주 그럴싸한 시나리오를 구사를 하거나 범죄 조직들이 해외에서 전화를 하더라도 010 번호로 변경되어 가지고 전화가 오는 등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이 갈수록 점차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대출 앱을 깔게 만들어서 피해자가 의심을 해서 금융회사에 전화를 하더라도 그 전화번호를 가로채워서 사기범이 통화를 하고 금융회사 직원님을 안심시키는 아주 진화된 수법도 발달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에서 이 보이스피싱을 탐지하는 인공지능 앱을 은행권과 함께 이번에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겁니까? 네, 작년 6월 달부터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기업은행이 공동으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앱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앱을 사용을 하시면 보이스피싱 사기범과 통화하는 와중에 보이스피싱인지를 알려주는 경고 메시지라든지 진동 알림으로서 보이스피싱 여부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앱입니다.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보이스피싱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AI 애플리케이션. 현재 기업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면 통화 내용을 실시간 분석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확률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경우 사용자에게 경고 음성과 진동 알림을 제공해 피해를 예방합니다. AI 앱이 활성화될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이 조심해야 하는 거겠죠? 자, 그럼 여기서 금융감독원이 알려주는 보이스피싱 사기 위험과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 공개합니다. 상담을 네. 일단 1,000만 원으로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그쪽 상품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시면 금리는 연평균 7에서 9% 사이로 측정이 되실 겁니다. 예, 보이스피싱의 첫 번째 사례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8년도에 보이스피싱 피해 중에 70%를 차지하는 아주 많은 유형입니다. 금리라든지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여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거나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고 유혹을 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먼저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을 지원하는 기관에 상담을 하시는 게 피해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예금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해라는 전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전화는 100% 보이스피싱 사기니까 유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경우는 그 기관에 전화를 하셔서 직원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조카라든지 친척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급하다가 보니 가족인 목소리를 확인도 못하고 깜빡 속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경우에는 반드시 친척한테 전화를 하셔서 지인임을 반드시 확인을 하시는 게 예방을 피해 예방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주로 해외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검거하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 더욱더 중요해 보이는데요. 에이, 보이스피싱 혹시 내가 당하겠어? 라는 이런 안이한 생각보다는 이런 보이스피싱을 미리 탐지할 수 있는 앱도 개발이 됐다고 하니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빡센 뉴스 이순영입니다.